그렇다면 우리가 보상 내역과 보상 금액을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해당 제외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든 업무상 질병에 걸리든 그 질병과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란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서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어디 끼거나 잘리거나 데이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사고 유형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천재지변, 출장 중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 그 다음 노조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유형별로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떠한 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었고 그 업무 지시에 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다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업무 수행성이 인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단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용변을 볼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잠깐 숨을 쉴 수도 있고 어디 잠깐 걸터 앉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 준비, 마무리 행위 등은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상사의 지시로 소화제를 구입하러 가는 차 발생한 재해. 이것은 산재로 인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습니다. 상사가 업무 지휘권,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인정이 됐고요. 두 번째,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책임이 없는 근무 중에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은 안 됐습니다. 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 제목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즉 근로계약의 지시사항을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 과도한 음주는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주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것은 인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거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사적인 행위를 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조금 남았을 경우 뭐 조금 사업주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업무가 있다 해서 남아서 한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주 제공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그 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요. 그럼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동료 근로자가 가져온 음식물을 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던 중 기도가 폐쇄돼서 사망한 경우. 이때는 인정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업주가 제공한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을 경우는 인정이 되겠죠. 두 번째, 귀가하기 위해서 공용 빌딩 현관문에서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공룡이에요. 애매하죠.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 관리비 내시잖아요. 현관문 설치할 때도 우리 관리비로 처리가 되고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사무실이 임대로 거기서 뭐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공용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 중에 식당에서 입은 재해. 사업주가 설치한 식당에서 발생한 재해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에 사업주가 지원한 관광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도 인정이 될까요? 이건 인정이 안 됐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은혜적인 요소로 관광버스를 빌려준 거고 그 지배 관리권은 그 버스를 탄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제공 숙소에서 연탄 교환 중에 발생한 재해, 이거는요? 이것도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공은 했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지 않고 거기를 거기에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있다고 봐서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기숙사 2층 출입구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재해. 이 케이스는 설명이 좀 덜 됐는데요. 이분도 음주를 하셨습니다. 네, 음주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 이 사례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난간이 좀 흔들리고 좀 고장이 나 있었다. 그 난간을 잡고 이동하다가 추락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출퇴근 재해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현행 법률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왜 이 법률이 바뀌게 되었냐고 하는 연역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2016년도에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현행 산재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통근버스가 있는 회사는 규모가 크겠죠. 돈이 없어서 통근버스를 구입하지 못한 회사는 다 개인적으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할 거고 이건 형평성이 어긋난다. 사업주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정확한 문구는 아니지만요. 사업주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누구는 인정을 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모든 출퇴근 중 재해는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재해부터는 인정이 되도록 법률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은 출퇴근 중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확실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적용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도 나왔습니다. 시행령에. 산재법 시행령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내가 병원을 잠깐 들릴 수도 있고 은행을 잠깐 들릴 수도 있고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커피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커피를 먹다가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 출퇴근 중 재인지 아닌지 참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산재법 시행령에서 최근 바뀐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어놨는데요. 원칙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로 일탈과 중단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중에 발생하는 사고까지는 인정해주겠다. 과거의 공무원 중에 출퇴근 중 재해 사례를 보면요.
통상적인 경로라고 하면 본인은 집에서 해당 기간까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곧바로 가야 되는 건데 애가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당했습니다. 인정됐어요. 공무상재해로. 이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일상생활에 수반된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는 출퇴근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외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 기준을 또 뒀어요. 택시기사분 같은 경우, 택배기사분 같은 경우, 출근지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사 중 제외는요, 결론은 그겁니다. 노동자 참여가 의무인지, 참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출석률에 반영이 되는지, 그 행사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인지, 사업주가 참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행사 중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회사 야유회 중에 부상을 당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를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주가 무조건 참석해라. 단합대회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야유회 중에 사고를 당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근데 우리 팀원만 모여서 의기투합하자고 이번에 프로젝트 완성됐으니까 각 출에서 10만원씩 내서 어디 양평 펜션 잡아서 고기 구워 먹자. 근데 숯불에 팔이 휘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참석이 의무화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출석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소모임 활동 중 등산회, 산에 있는 등산회, 축구, 동호회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다쳤다. 근데 사업주가 매달 동호회 활동비로 30만 원씩은 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인정이 될까요? 없을까요? 등산회 참석 안 하면 결근으로 처리를 하나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인정이 안 됩니다. 일과를 마치고 소속 팀장 외 팀원들과 축구 시합을 하던 중 부상. 앞전 사례를 보면 이제 판단이 가능하시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팀원들끼리 의기투합, 재미를 위해서 한 사적 행위로 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게 시간 중 재해는요. 휴게 시간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본인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 생리행위라, 뭐 사업주가 제공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리고 식사를 해야 또 다음 일정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일단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구내 식당이 없어서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집에서 밥을 먹고 오던 중,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산의 한바 식당으로 가던 중 부상. 산의 한바 식당. 이것도 사업주가 여기 가서 밥을 먹으라고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된 사례고요. 점심시간 중에 노조 대의원 축구 경기 중 부상. 안 되겠죠. 사적 행위로 봐야 되겠죠. 지시 위반으로 인한 부상. 음주 금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인정이 안 되겠죠. 근데 사업주가 아 우리 반주 한잔하자 먹어 하면서 준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 또한 근로계약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됩니다. 언제 지진이 나고, 오늘 또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진 사고로
낙상, 넘어지거나 뭐 물건이 떨어져서 일을 하는 중에 다치게 된 경우도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장 중의 사고는 출장 과정 경로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적인 의사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제3자의 행위에서 발생한 사고, 이것 또한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면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요. 내가 화장품 판촉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게 밖에 나와서 화장품 좀 보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앞집에 있던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고 와서 때렸다. 산재로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업활동을 위해서 밖에서 뭐 나레이터 행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앞에서 영업활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내가 돈을 빌린 친구가 와서 빨리 돈 갚으라고 때렸다. 그거는 업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요양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또 인정이 되는데요. 특히 병원에 장시간 누워 계신 분들은 병원체에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 중의 사고 또한 상부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고 뭐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노조 조합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그 제가 뇌심혈관계 질환, 뭐 근골격계 질환, 암 그리고 그 외의 질병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준, 의학적인 진단과 인과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 지침과 고시로 그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은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그다음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해자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진폐증, 직업성 암, 정신질환, 소음성 난청 등으로